전나라의 일지에서 이상한 기도를 해도 다시 살아났다. 우리 진리거든. 게다가 지난번에 넌 아주 어설펐어. 잡담은 됐고 도움이 필요하다. 세체론의 폐허에 유물이 하나 있다. 막강한 전사의 영혼이 자격 있는 자에게만 주겠다며 지키고는지. 나보다는 네가 그 영혼에게 감명을 줄 공상이 높을 것 같고, 이번에 날 도와준다면 내가 그 유...
당신 정말 예쁘. 이래봬도 나 나쁜 놈들의 마음을 차단하고 생명력을 짜낼 그건 할 수 없어. 균열 수호자가 도착. 돌아가야 돼.
보았어. 좋았어. 아카라스께서 은혜를 내리죠. 빛의 축복이 그 누구도 성전을 멈출 수 없다. 빛의 축복이 내 믿음이 흩뜨지 않아도 아카라스께서 은혜를 내리 내 믿음이 헛되 좋았어. 내 유익한 전투가 그 성전을 멈 아카라스께서 은혜를 내리고 그 무엇도 성전을 멈출 수 없다.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아. 빛의 축복이 그 무엇도 성전을 멈출 수 없다. 빛의 축복이 이름이 헛되지 않았다. 아카라 치유가 필요하다.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 아카라스의 찬미야. 내 이름은 우르시, 용사 넓은 기쁨이나. 마을로 돌아가야 해서. 너희. 그리에. 제때 호라드림을 재결성하신 것 같습니다.
적이 싸움 포기해. 적이 약해진다. 레쿠와 얘기해보았나? 아직 안 해봤어. 고된 레플렘 영혼한텐 무슨 말을 하는거야? 일단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면 되겠지. 가장 강력한 레플렘 영혼이 재미있는 싸움이 되겠군. 세상이 조금이나 이곳엔 현상금이 걸린 임.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 배틀 그라운드. 돌아가야 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체론을 침공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신성한 선을 바알로부터 지킬 사람은 우리뿐이기에 불카토스의 길을 걸고 맹세하는데 바알이 우리 목숨값을 지켜야 할 것이다. 재미있는 싸움이 되겠다. 즐거워! 하나의 대장로님은 우리 중에서 단연 최고의 실력가였다. 그분은 차기 불멸왕이 되실 수도 있었다. 워루스크님 이후 누구도 야만인 그들의 세력을 통합한다는 공조차 못했지. 카나이님께서는 불굴의 의지로 그걸 거의 가능케 했다. 힘통한 세 명의 전사만큼이나 강력해졌지만 그분의 진정한 힘은 나 마음에 있었다. 우리는 바알과 그의 군대에게 진정한 전사들과 싸운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지만 카나이님께서 전사하시자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의 투지는 모두 얼어붙어버렸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그 순간 우리는 패배.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적의 힘도 강해진다.